자, 오늘은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택스 신고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4월 달인데?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4월 달에 신고하시는 택스가 10월, 12월 31일, 그 전에 12월 31일까지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은요, 세금 보고를 하고 나서 이런 페이지를 회계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조이스 구하고 한번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10-4이라고 부르는 얘는 도대체 뭐냐? 뭐냐? 그리고 이 줄줄이 딸려 있는 이 말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런 그쵸? 걸 오늘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걸 보신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4월 15일 세금 신고를 하고 나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받는 거죠. 개인 그렇죠. 택스, 그죠? 네, 개인 택스를 신고하는 전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내가 알아서 할래.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러면 1040 거기 가면 IRS에서 요새는 뭐 간단한 거는 뭐 그런 어떤 그 온라인 링크, 버전. 온라인 버전도 있고, 뭐또이 폼들은 다 있어요, 들어가면. 그러면 CPA들이 하는 거 뭐예요? 이 얘기를 또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요새는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달해서, 그러면 CPA 사무실 가면 이거 다 넣어서 그냥 뭐쫙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쫙 돌리는 거가 어느 부분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많아지면은 매뉴얼리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뭐냐면, 이제 foreign asset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집이 있거나, 회사가 있거나, 한국에 스탁이 인컴이 있거나, 있거나 또 한국에서도 rental property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에 있다가 저희한테 오는 손님 중에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은 아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폼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지. 할 필요가 없잖아. 소프트웨어가 해줄 수 있는 피스가 분명히 있고, 소프트웨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은 플래닝을 해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해줄 수 없는 거가 이렇게 스페셜 케이스들을 내가 무슨 폼을 넣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묶어놔야 되는 거지. 묶어서 이제 이걸 같이 더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두 페이지만 필요해요. 첫 번째 10-40가 이제 페이지가 딱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지금 이제 두 페이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케이스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 우리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맨 처음에 있잖아. 무슨 뜻입니까? 파일링 스테이터스는 당신이 택스 보고를 하는데 싱글이에요. 결혼해서 같이 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separately, 따로 해요. 택스를 딱 각자 따로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서로의 liability를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경우예요. 너 빚이 있어? 아니면 IRS의 택스 보고를 제대로 했어? 같이 이름을 확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와요. 아,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책임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그때는 우리 separately 했고 그전에는 난 책임 없어 하지만 같이 와. 이제 메리 조인트를 하면. 노리스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난 이거 완전히 내 와이프나 허스번하고는 separately 하고 싶어요. 상관없다. 이제 그거가 중요해요. 메리 세퍼레이트를 했을 때안 되는 거또 있어요. 오바마 케어가 안 돼요. 그죠? 패밀리를 했을 때 이게 메리드 조인트로 해야만 오바마 케어를,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서 그 서브시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조. 와우. 그러니까 메리트 파일링 세퍼레이트 해서 택스를 세이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은 혜택이 없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그럼 생각을 왜 해서. 세퍼레이트 해? 빚 때문에 순전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재산을 보호하기 서로 위해서? 나눠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부부들은 처음부터 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Yours is 싶어요. yours, mine is min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헤르브 하우스홀드는 뭐야? 이거는 이제 엄마나 우리나라는? 아빠가 혼자인데, 싱글인데, 애들. 디펜던트가 있는 거지. 그럴 경우에. 아, 그러니까 싱글 맘이나 싱글 댓인데, 그런데 내가 자녀가 있다. 이럴 때 이걸 한다. 그 헤르브 하우스홀드 할 때, 자녀가 아니래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같이 모시고 있는 그런 경우도 돼요. 그런 경우도 다 해려고 하우스홀드로 되죠. 근데 부모님이 부양가족일 때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지. 어, 진짜? 그냥 일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면 되는 내가 서포트를, 내가 부양을 하니까. 50% 이상 부양을 하고. 아, 50% 이상?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관련될 수 있어서 그러는데요. 메디케이드를 받는 부모님이야. 그런 분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어, 메디케이드를 받는 부모님인데 내가 부양가족으로 하면 내가 그분의 생활비를 주는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메디케이드를 받는 부모님은 자식한테 받는 용돈도 수입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여기 같이 안 하는 게 좋고.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이 오버마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65세가 넘으셨는데도 그런 분들은 꼼짝없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야 돼요. 딴 게 없으시다면. 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모님이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냐 아니냐로만 딱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내가 부양으로 넣느냐 마느냐는 부모님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책임지시면서 부모님이 가지신 그 의료보험이 메디케이드가 아니신 분들은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에 자녀가 없어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Qualifying widower가 있는데 이거는 돌아가신 해, 그 다음 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Qualifying이 붙는구나. 그러면 세금이 좀 절감되나?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그 두 해는 그러니까 메리드 조인트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혜택을 좀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파일링 스테터스를 정하게 되면 파일링 스테터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인해서 스탠더드 디덕션 어마운트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정해지진 않아? 세율은 아니고 디덕션이 정해진다. 그것도 공제되는 거. 스탠더드 디덕션 우리 저번에 뭐라 했지? 한국말로? 기초 공제 금액이 정해지는 거.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your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이 들어가죠. 이름을 쓰는 거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소를 쓰는 거예요. 일렉션 하네.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뭐야? 왜 여기 나 있어 이거는? 나 오늘 처음 봤어. 이거 돈 내게 저 도네이션 하기. 아, 도네이션 하라고? 안 해도 안 혼나지? 안 혼나. 그런 다음에 foreign country name이 무슨 뜻이야? 왜 여기 있지? foreign country name이? 주소가 foreign address를 쓸 때 외국 address를 쓸 때 그 나라의 이름을 쓰란 뜻이구나. 그렇지. 왜? 그러면 어떤 경우에 foreign country에 있으면서 그 주소를 쓰면서 미국 택스를 보고하게 돼? 여기 살다가 가신 분들. 여기 살다가 가셨는데. 그랬는데 2021년에 2022년이네 이제 여기서 인컴이 발생했어. 여기서 인컴이 발생했을 때. 그럴 경우에. 넌레지던트는 아직 아니고. 그렇게 될 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몇 년 전부터 생긴 요거예요. 그 스탠더드 디덕션 바로 위에 라인에 at any time during 2021 did you receive, sell? 그죠? Exchange or otherwise dispose of any financial interest in any virtual currency. 이게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처음에 나오냐? 이거가 되게 중요한가 봐. 그리고 넣을 데가 없었던지 뭐 whatever.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모든 이렇게 뭔가 사고 파는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탠더드 디덕션이 나왔잖아. 여기에 누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뭐 이제 20살, 21살 됐어. 근데 뭐 학교도 다니는데 돈 조금 벌었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싱글이라고 하겠지. Filing status를. 그러나고 여기에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여기에 yes를 해야 되는 거. 우리 아버지가 나를 dependent로 claim 합니다. 내가 그렇지. 21살인데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your spouse as a dependent. Someone can claim.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가 같이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누가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을 누가 dependent라고 claim 할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까지 dependent야? 인슈런스는 26인데. 26인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교, 좀... 대학원 뭐 요 다니는 나이에서 디펜던트로 자기가 세금 신고를 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디펜던트로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거기다가 이게 지금 자기가 그렇지. 세금 신고를 네, 하면서도 그렇지.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싱글로 이제 자기가 택스 보고를 따로 하는 사람은 나 인컴이 없어 그럼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인컴이 좀 있어서 보고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컴 보고 하려고 뭐 리펀드가 발생하거나 이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요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대학을 보내줘 얘를. 우리 학비를 다 내잖아.
그러면 학비에서 1098을 보내주잖아, 그죠? 그러면 학비 낸 것에 대해서 그런 부모가 그걸 다 클레임 하는 거지. 얘는 클레임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얘는 자기가 번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혹시 리펀드가 발생하면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함하시는 거예요. 스탠다드 디덕션에 그, 디펜던트 네모, 그 다음에 your spouse가 디펜던트냐 네모 밑에. 아, spouse itemize. Itemize on separate return. On a separate return or you are a dual status alien. 이거는 별로 적용되는 분이 별로 없어. 그래도 뭐야? Spouse가 이건 이제 요 말대로 그대로 하면 Spouse가 tax 보고를 따로 해요. 그리고 itemize를 해요. 그러면 나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나는 5만 불밖에 안 벌어. 근데 나 itemize 해갖고 사실은 3만 불을 뺄 수 있어. 못 뺀다는 얘기지. 스폰서가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것만 아이러마이 쓸 수 있어. 스탠다드 디덕션을 테이크할 수가 없다고. 그럼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메리드 세퍼레이트로 파일링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그런 다음에 age blindness you. 뭐였지? Were born before January 2nd 1957.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50 이게 맨날 바뀌겠죠. 나이가 57년이 뭐 21년도 57년이 몇 세야? 65세. 65세가 되면 디덕션 어마운트가 늘어가. 아, 더해져. 오케이. 그래서 이걸 마크를 하는 거예요. 예. Blindness you 이렇게 돼. 블라인드도 돈 더 줘. 더 줘.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덕션을 더 줘. 스파우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날짜 되게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월 2일이라고 되어 있잖아. 1월 2일 1957년. 내가 이제 그 정보가 넣었는데 이거를 갖다 1월 1일로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회계사분들이 달라고 하잖아. 운전면허증을 주세요 하잖아요. 운전면허증을 주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electronically filing이 더 이상 안 돼요. 진짜? 아이디가 있어도 주에서 주는 그 driver's license가 driver's license든지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는 있어야 돼. 근데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paper filing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로 왜 그런 걸까지 달래요 하는데 그게 필요가 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에 있는 생년월일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웨이지를 보고 하면 W2가 가는 데는 SSA로 가잖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가고 요거는 이제 IRS로 가잖아요. 얘네가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소위 레컨사일 하려고 해요. 매치해서. 매치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가 뭐가 매치가 안 되면은 그 퀘스천이 오는데 보통 2, 3년이 걸려. 와우. 그래서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고 뭘 해결하려고 딱 보면 연락이 안 되고. 이게 뭐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디펜던트가 있잖아요. 디펜던트는 이제 first name, last name을 쓰고 당연히 소셜 시큐리티 넘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ship이 어떤 건지 쓰고 parents인지 daughter인지 뭐 이걸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이제 라인 3가 relationship to you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4번이 if qualifies for child tax credit이 있잖아.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나이가 이렇게 되면 얼마큼 크레딧이 적용되고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걸 이제 그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credit for other dependents가 뭐겠어요? 이게 parents. 칸이 다른 거지. 이제 라인 1 이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계산이. 라인 1이 wages, salaries, tips and 그거 W2. 라인 1에 들어가는 게 W2예요. W2가 왜 중요하냐면 요걸로 베이시스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러니까 FICA텍스는 여기 뭐 사실은 요걸로 주로 FICA텍스가 되지만은 이제 요게 은퇴연금을 넣을 수 있는 금액들하고 되게 연관이 되어있는 거예요. 요게가 웨이지에 뭐가 들어가 있어? 내가 지금 웨이지를 5만 불을 받아요. 5만 불을 받는데 내가 401k에 만 불을 넣어. 그럼 요 라인 1에 뭐가 들어가겠어? 5만 불이 들어가겠어? 4만 불이 들어가겠어? 스틸 5만 불이지? 4만 불. 아니 밑에 가서 빼잖아. 밑에 가서 빼는 게 아니야. 요거는 요게 4만 불이 들어가요. 거기? 아, 회사에 들어있을 때는? 그쵸, 회사는 이제 다른 얘기고 이건 우리의 개인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401k를 내면 프리텍스가 돼서 인컴텍스를 안 내요 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아,
나 그러면 아, Roth IRA, Roth 401k면은 여기 포함이 되네. 5만이, 그치, 5만이 딱 들어오는 거고. 근데 아. 사실 우리가 W2를 받을 때 내 인컴이 5만 불인데 내가 401k를 만 불을 뺀다고 치잖아. 아. FICA 텍스는 still 5만 불에 5만 불에 대해서. 아, 알았어. 그거는 다 해결이 되지 W2에. 어. 그러니까 내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나중에 보려고 보면 요번에 내 웨이지는 5만 불로 리코딩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인컴 텍스를 봤을 때 웨이지는 4만 불이 들어오는 거. 야, 아니, 이거는 트레디셔널 401k나 IRA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뭐야? 4A, 어, 이게 IRA 디덕션이 따로 왼쪽에 있잖아. 4A, IRA, 이거는 distributions. 아, distribution. 자, 그러면 1번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W2를 받았는데 W2에 5만 불로 돼 있었는데 우리 회계사가 얘를 왜 4만 불로 적은 거야? 회계사 이거 미쳤나? 그게 그렇지. 아니네. 401k나 내가 트레디셔널 IRA 401k로 가지고 있어서 적립한 돈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401k나 IRA는 텍스 전에 그로스 인컴에서 뺍니다가 이 숫자로 정확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W2 그로스에서 그 텍스 디덕터블이 되는 이를테면은 뺀 것이 라인 1에 써진다. 첫 번째 뺀 거는 여기... 회사 W2에 포함되는 거고. 근데 내가 W2를 받고, 내가 와서 나 트레디셔널 IRA 텍스 보고 하기 전에 낼래요 하면 그건 다인라인에 가는 거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이 W2는 회사에서 본인한테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따로 들은 IRA나 그건 나중에 계산되는 거죠. 나중에 어디 나와? 나중에 계산. 그거는 폼이 있어요 또.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그다음에 number 2A. 네. Tax exempt interest. Municipal bond. That's right. Tax exempt interest 있으면 거기다 넣고 없으면 뭔데 없는 그게? 뭐 municipal bond 같은 거 있잖아. 국채 공뭐 그런 공채 거지. 뭐 이런 거. 국채 공채에서 발생한. 근데 이거는 이제 municipal bond가 state에서 이슈됐거나 locally 이슈된 거겠지. 왜냐하면 그 state에서 이슈된 거는 state에서 반대로 되는 거니까. 공채 IRS에서 Treasury에서 이슈된 거는 IRS는 택스를 내야 돼요. Anyways, we're not going to get into. 잠깐만, 나 아이본드 샀는데 그건 어떻게? 여, 찾을 때까지는. 자, 그거는 여기 이제 IRS는 택스를 내야 돼. State는 없어. 그럼 여기다 써야 돼? 나중에 써야 돼. 찾을 때? 아니지, 택스 이그잼트 안 된다니까 그건. 아, 안 된다고? 나 가 너. 나 아, 근데 이그잼트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저번에 얘기한 대로 Education 뭐로 쓰면. 아, 맞아. 맞아, 텍스 낸다 그랬어요. 에듀케이션에만 안 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고개를 대면 고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문에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국채나 공채에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텍스 안 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꾸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taxable interest가 있죠. 내가 이자를 보통 받은 이자는 다 텍스를 내야 돼. CD 이자. 그렇지, 모든 게 세이빙 이자. 0.01% 이자 주는 거 텍스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make sense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해. 안 해. Taxable interest 거기 들어가요. Qualified dividends가 있고 ordinary dividends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딱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가 1099 DIV라는 걸 이슈해.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그걸 갖다 주시면 거기에 써 있어요. Qualified. 그래도 뭔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Qualified dividends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회사의 스타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 dividends를 준 거야. 그거는 qualified dividends로 들어가서 이거는 tax rate이 ordinary tax rate이 적용 안 돼. 이거는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이 적용 돼. 그러니까 이게 preferred이겠지. tax를 좀 덜 내고 싶어. 덜 내고. 그리고 그냥 ordinary dividends는 다 내야 되는 거지, 택스를. 예를 들어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월급 떼고 나머지 걸 디비던드 처리하잖아요. 그건 여기 라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다른데요? 그거는 비즈니스 인컴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건 확실히 디비던드여야 되는 거. 1099 DIV로 이슈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온다고 오케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IRA 디스트리뷰션이 있죠. 거기에 인컴으로 잡히네, 아까 질문. 그치. 인컴으로 잡혀. 근데 여기 언제가 IRA 찾은 돈. 근데 여기가 언제 IRA 디스트리뷰션이 됐는데 인컴으로 잡히지 않겠어요? 4A가 언제 쓰이겠어요? 4A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백도어 IRA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러니까 백도와 아래가 헷갈리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 이거는 지나갑시다. 지나가요. 나중에. 몹시 헷갈립니다. 몹시 헷갈리니까. 어. 하여튼 그렇고 5A가 Pensions and Annuities. 이거가 내가 돈을 찾았어. 어, 어, 어. Annuity를 찾고 어. 펜션을 찾았어. 어. 그럼 다 인컴이잖아. 나 이번에 찾았어. 응. 어. 그게 이제 일로 들어와요. 어. 택서블 인컴. 근데 펜션은 그렇다고 하는데 펜션은 어차피 택스를 하나도 안 낸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Annuity는 보통 내가 택스를 낸 돈 가지고 Annuity에 집어넣어가지고 찾는 거면 이게 내 원금 이만큼 이자 요만큼 나뉘잖아. 그러면 거기에 그 익스클루전 레이션 이렇게 익스클루전 레이션가 적용되잖아. 그것만 넣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택서블 어마운트만. 그렇지. 펜션하고 애너티는 줘요. 이거는 폼을 다 이슈해 줘. 그대로 하시면. 그대로.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여기 있지. 우리 다 받으시는 거. 은퇴하신 분들. 여기에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6A가 토럴 어마운트 받은 게 들어가는 거고 6B가 택서블 어마운트가 정해지는 거예요. 택서블 어마운트는 이 사람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까지 그 소셜 시큐리티를 받은 베네핏의 얼마까지가 택서블 인컴이 되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은 85%가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내가 소셜 스킬 베네핏을 이번 해에 4만 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80% 4, 8, 3, 3만 2천 불까지가 얘네가 맥시멈으로 택스를 내라고 하는 금액에 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넘버 7, capital gain or loss가 들어가죠.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Attach Schedule D. 그러니까 이거가 보고해야 되는 사람은 스케줄 D라는 걸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은 이거 하지 맙시다. 캐피탈 게인이 뭔지는 우리가 그동안 가게 팔았어. 맞아. 근데 이제 보통 그거는 이제 그 다른 라인에서 오기는 해요. 빌딩도 팔았어. 근데 이제 그거는 캐피탈 게인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는 뭐냐면 저거야. 그 스탁 펀드, 뭐 펀드 팔고 뭐 여기가 온갖 아까 얘기하시는 그지 그 스케줄 C 자영업으로 벌려는 인컴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S 코퍼레이션에서 받은 디비던드라든지 뭐 레노 프로퍼티에서 한 남은 돈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아, I see. 라인 1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퍼스트 투 페이지는 이렇게 서머리를 뒤에 쭉 달린 거를 여기다 숫자만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넘버 9을 봐. 쫙 모으래. 와. 다 더하세요. This is your total income. Gross income. 아. 그게 소위 말하는 gross income이. Right. Gross라는 거는 G-R-O-S-S. Gross라는 거는 전부 다 합친 거. 그런 다음에 넘버 10을 보면 adjustments to income from schedule 1 line 26. 그거가 지금 스케줄 1이 없잖아. 다음에 우리 한번 거기는 모페이한 거를 쫙 다 하는 거야. IRA deduction, HSA로 들어간 거, educator 뭐 expense, all kinds of stuff. 그래서 지금 뺄 거가 다 있는지를 회계사 분들이 아세요. 서류를 갖다 주시면. 자, 그러니까 사실은 자, 우리가 언제 끝났냐면 9번에서 수입이 끝난 거예요. 수입이 끝났어. 10번부터는 그 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뒤에 정리해 놓은 거를 그 숙자를 쓰는 거야. 그치? 그렇지. 10번에는. 빼는 거지. 그리고 빼고 나서 그러면 11번이 나와. 11번이 adjusted gross income인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해 이거. 10번을 빼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너가 내야 되는 텍스가 적용되는 taxable income이 정해지는 거야. gross income이다. 왜냐하면 모든 financial 그 다큐멘트에 사실은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그 M자가 붙은 거를 사실 써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 foreign income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municipal bond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관계가 없는데 맞아. 그래서 AGI가 얼마예요? 그러면 뭘 줘야 돼? 1040를 보시고 여기 11번을 딱 보고 11번을. 4만 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 우리가 더 빼야 돼요. 이제 taxable income을 이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 어디 시작했어요? Gross income이지. 그런 다음에 빼야 될 거 빼고 adjusted gross income이지. Adjusted gross income을 amount를 가지고 오바마 케어고 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학자금 신청도. 그지? 학자금 신청도. 학자금 신청도 요거를 원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빼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Standard deduction. Standard deduction이나 itemized 혹은, deduction 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부부가 2021년도에 Standard deduction amount는 25,100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뺀다고 쳐. 그걸 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13 있잖아.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요게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그 뭐야 tax cuts and jobs act인가? 맞아. 그거를 하면서 새로 더한 deduction이에요.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은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폼을 작성해야 돼. 요거 해당되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 오너라는 게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가 무조건 오너면 다 돼? 모든 비즈니스가 다 돼. 그럼 이제 14을 보세요. Lines 12C and 13, 그지? 그걸 뺀 거, 그거 이제 또 더 뺀 거를 더한 거지. 그리고 line 15이 taxable income인 거예요. 와. 요 금액을 베이시스로 해서 뭐가 정해지겠어요? Taxable net income.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marginal tax rate이 여기 정경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AGI하고 이 15번 taxable income이겠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16번. 여기가 아까 우리가 taxable income이 15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marginal tax bracket이 적용되는 거예요. Marginal tax bracket이 뭘까요? marginal tax bracket이 이제 우리가 tax bracket이 7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 얼마예요? 만 500불인가 뭐 얼마까지는 0%고 택스를 안 물고 전혀 그러니까 만 얼마부터 그 다음 티어로 가는 게 뭐 얼마지? 12% 한... 처음에 10% 10%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티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 인컴이 많아질수록 그죠? 그 내가 티어가 높아지는 거지. 그거 구글에다가 뭐 2021년 텍스 브라켓 이렇게 하면 그냥 쫙 나오더라고.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그거대로 아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이스트 그 텍스 저기 마지널 브라켓이 얼마죠? 37%. 37%.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도 아까 소셜 시큐리티 그거랑 비슷하게 오해하는 것도요. 나는 인컴이 많기 때문에 텍스 브라켓이 37%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벌면은 그중에 37만 불인 줄 아는 거죠. 37만 불을 내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것은 아니지. 아니죠. 오 많은 많이 내기는 많이 내죠. 되는 이제 브라켓에 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얼마 10% 몇 거기서 거기까지는 12% 이게 해서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서 이제 텍스 금액이 정해지고 텍스 금액이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케줄이 이런 게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16번에 왜 그 8814497이라는 또 다른 폼의 이름이 있는 거야? 여기에 8814라는 폼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또 필아웃을 해야 되는 거지. 필요하면 회사가 이제 필아웃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 2가 이제 그러면 다 저 17번부터 쭉 가는 거 있잖아. 17번부터 24번까지 볼까요 우리가? 24번이 토럴 텍스야. 그죠? 그러니까 텍스가 지금 taxable income에서 정해진 텍스가 16번에 들어가고 그 외에 뭐 더하고 빼는 것들이 저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더하고 빼는 거 가지고 애들 그러면 우리가 토럴 텍스가 여기에 더해지고 빼는 이 많은 것들이 다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케어 토해내세요. 그런 것들. 아니면 아니면 더 받을 수 더 있어요. 받으세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아? 그럼 계산을 하면 돼요. 아니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오버마케어 있죠. 뭐 토해낸다. 나한테 뭐가 오나? 오죠. 1095A라는 폼이 1095가 와서 거기에 얼마의 그 텍스 크레딧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이 프리미엄으로 그쵸. 얼마를 썼다. 그래서 남는다 아니면 더 내야 된다. 와우.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더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24번에 이제 토럴 텍스가 책정이 된 거잖아요. 이야. 그러면 왼쪽 우리 25번부터는 뭐냐면 내가 낸 텍스. 그치. 그동안 냈던 거. 위도를 냈던 거. 그래서 forms W2 있잖아. 지금 25번 A. 여기가 여러분들이 텍스 매달 페이첵 받을 때마다 빠진 금액인 거예요. 그게 여기 더해지는 거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작년에 나 텍스 더 냈어야 돼 뭐 이러면 이걸 올리면 된다는 뜻이 요거예요. 페이멀 좀 미리 하세요. 미리 엑스트라 위드홀딩을 해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24번이 토를 내야 되는 텍스가 계산이 되고 거기 토를 텍스를 내야 되는데 2022년 동안 당신이 무슨 텍스를 위드홀드 했어요. 그걸 이제 다 빼는 거죠. 와우. 미리 내놨어요. 미리 내놨어요. 거기 W2가 빠지고
1099에서 미리 빼진 거 있어요? 그거. 그 외에 무슨 다른 폼들이 있어요? 그거. 그러면 2026번을 봐요. 26번을 보시면 2021 estimated tax payments and amount applied from your 2020 tax return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2020년에 리펀드 받을 사람이잖아요. 2020년 텍스 보고 할 때 많은, 그러니까 내가 텍스를 내야 된다고 아시는 분은 그 리펀드를 안 받고 그냥 적용해줘. 다음 해로 적용해줘.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이것도 하잖아. estimated tax payment도 하잖아. 하지. 그러니까 그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26번에. 그 estimated tax payment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W2를 통해서 위드홀딩 하는 것도 사실은 estimated tax야. 사실은 내가 1년 동안 이만큼을 벌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A라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아. 그러면 그 텍스 계산을 할 때 1년에 36,000불을 벌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지. 텍스 계산을 해서 빼놓는 거가 위드홀딩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내가 회사를 옮겼어. 그랬더니 거기서는 5,000불씩을 받게 됐어. 그러면은 6월 달부터 5,000불씩 받으면 그 회사에서는 5,000불씩 1년 동안 6만불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6개월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1년을 받게 되는 토를 금액에서 계산을 하잖아. 그렇게 택스를 빼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6개월간은 3,000불씩 받았고 나머지 6개월간은 5,000불씩 받았으니까 전체 낸 택스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예를 들은 경우는 돌려받게 될 되겠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게 위드홀딩 텍스니까 결국 에스티메이트해서 텍스를 내는 거지. W2를 받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내가 내는 세금은 에스티메이트 텍스예요. 그래서 연말에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전부 합쳐야 그게 진짜 내가 얼마를 번 거고 W2로 그동안 뗐던 게 남는 건지 더해지는 건지가 계산이 그렇지. 나와요. 그렇지. 그게 위드홀드 아니에요. 일단 먼저 내놓는 거지 지금 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임플로이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요. 뭐 에스티메이트 택스를 왜 냅니까? 뭐 한꺼번에 내면 되잖아요. 그거가 왜냐면 이제 제가 좀 밑에를 미리 좀 가면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결과가 발생하냐면 여기 보이죠? 이자. Amount you owe. 그죠? 어디 estimated 있어? 38. 아, 38번에. Penalty. Estimated tax penalty가 붙죠. 벌금.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tax system은 pay as you go예요. 그러니까 IRS 입장은 뭐냐면 너 돈 벌었어 왜 나한테 안 내? 요거예요. Whether we like it or not, we don't like it. 근데 that's how they operate, right? 그러니까 내 돈 미리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순간에 내라는 거지. 벌은 순간에 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 How do you know? 내가 디셈버에 벌었는지, 제니얼에 벌었는지, how do you know잖아요. 조지아는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they kind of spread it out. 그리고 나서 그걸 계산해.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작년 텍스 보고 한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분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거를 계속 낸 거를 모르셨대. 페널티를 내신 거를. 아, 그게 그냥 세금인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미리 내놓지 않으면 전체 1년치 내가 만약에 세금이 10만 불이 되면 10만 불이 1월부터 11월, 12월까지 계산이 쫙 돼서 뭐 1년에 만약에 8천, 한 달에 8천 불씩 버는 거다. 그러면은 계속 이자가 늘어납니다. 1월 달에 8,000불에 대한 세금 안 낸 게 2월부터 12월까지 계산되고 6월 달 거는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산이 돼서 페널티를 왕창 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자는 또 따로 되고 페널티 따로 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냐면 예, 4월 15일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4월 15일까지 당신이 다 익스텐션을 파일링 했건 안 했건 4월 15일까지 당신이 다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이자가 붙는 거야.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내가 갑자기 10만 불을 맞았어. 왜냐면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텍스도 안 내고 뭐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 냈지. 사업은 굴러가지만 그래서 10만 불을 못 냈어. 그래서 4월 15일부터 연기를 하면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
뭘 연기해요? 그러니까 택스 세금. 내는 걸, 세금을 내는 걸. 연기를, 인스톨먼트는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가 인트레스트나. 그러니까 이자도 붙고 다 붙는데,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어프로브를 받는 거예요. IRS에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폼 이름이 9465인가 뭐 이래. 그럼 택스 보고를 할 때, 나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를 하겠어요. 라고 그 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IRS가 그걸 어프로브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인스톨먼트는 뭐냐면 내가 매달 잘라서 내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아예 나 한 6개월 뒤에 내겠어요. 이게 가능해? 6개월 뒤에 내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인스톨먼트 하겠다고 셋업을 안 하고 택스 보고하면서 내가 일정 금액을 내고 그냥 보고를 해. 그럼 IRS에서 편지를 보내요. 너 언제까지 돈 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내든지 또 나눠서 내면 그걸 보내고 나면 또 보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estimated tax를 내세요. 우리가 line 26를 다시 보면 estimated tax 냈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는 거가 뭐냐면 credit 받을 게 더 있어요. 그죠? credit이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 deduction은 우리가 지금 다 어디로 들어갔어? 앞에. 앞에. 앞페이지. front page. front page deduction. 아까 그 12번부터 그래서 쭉 아하. 그거는 뭐야? taxable income을 줄여줬잖아. 그렇죠. 그지? 그런데 credit은 뭐예요? actual tax amount를 dollar for dollar 줄여주겠다는 거죠. 헐.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겠어요. deduction이 좋겠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맞아. very good. so 크레딧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Earned income credit은 뭐냐면 내가 일은 했는데 이건 earned income이 있어야 돼. 일을 했는데 income이 작아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 그렇지 맞지. Earned income이 아닌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주식 투자에서 벌은 돈이나 하자는 내지는 하야당산 렌털 income이나 그런 건 안 돼. 안 된다 얘지. Earned income이 뭐 5만 7천 불인가 뭐 something above that amount. above가 되면? 네, 그게 돼야지 이제 적용이 돼요. 28. Refundable Child Tax Credit. 아까, 이게 진짜 그거. 중요한 거구나. 여기에는 이제 다 줄 거예요. 40만 불 이하 인컴인 사람들은. 모든 크레딧이 여러분 넘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차일드도 몇 살이에요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을 다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적용이 그런 된다. 게 있다. 있다. 것만 돼. 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이건 이제 educational 한 거죠. 그쵸? 1년, 그러니까 undergraduate에 속한 거지. 네, 그거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 그 IRS Federal Side는 모든 크레딧이 다 없어져요 돈을 많이 벌면 근데 이거 그 얘기한 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자녀가 이미 다 신고를 자기가 뭐 6천불 만불 학교에서 일해서 벌으면 부모가 디펜던트로 할 수 없다 부모가 디펜던트로 할 수 있어요 어느 그러니까 그 제가 정확한 어마운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몇천 불 이상을 벌었으면 그 뭐 4천 불이고 저 금액이 있어 그 이상을 벌면 자기가 택스 보고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디펜던트로 24세까지 스튜던트이고 풀타임 스튜던트이면 디펜던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 자기 건 따로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체크를 해야 되냐면 I'm a dependent of somebody else 뭐다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가 디펜던트로 그렇게 클레임을 하지 않고 자기가 싱글로 파일을 했다. 근데 자기가 아이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28살 먹었다. 근데 걔가 학자금을 자기가 냈어. 뭐 1년에 뭐 6,000불 내는 걸 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여기다가 막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돈을 별로 많이 벌지 않고 혹은 부모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인디펜던트 내가 그냥 택스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다 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 33번에 뭘 적게 되냐면 토럴 페이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토럴 페이먼트가 뭐 크레딧하고 내가 택스 페이먼트 한 거 다 합친 거 그죠 그리고 나서는 if line 그러니까 34를 보면 34번 보면 if line 33 33번이 24번보다 커요. Which means 와.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어요. 토럴 택스보다. 그럼 당연히 리펀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낸 택스보다 그 크레딧이 더 많으면 정부에서 나한테 주는 크레딧이 더 많으면 이란 뜻이야. 그치? 그런 거 내지는 내가 너무 많이 페이했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 내는 거고 만약에 33번이 더 커요. 그러면 이제 내야 되고 늦게 냈어요.
페널티. 여러분이 이걸 받으면 제가 레커멘드 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받으면? 아, 이거를 이제 회계사가 본인이 직접 팔지 않고 회계사가 준비해 줬으면 여러분이 특별히 회계 사무실을 바꿨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름을 확인해야 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내 주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 디펜던트가 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맞아요.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타이포라는 게 있잖아. 오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디펜던트는 그러지 않겠어. 나이에 따라서 돈 받는 게 다르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와, 굿 캐치. 나 오늘 그 정신 차리고 있어 지금. 네. First page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건 피스 케이크야, second page는. 그러니까. All prepared for the second page.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IRS가 언제 여러분한테 오겠어요? 언제 오겠어? 내가 인컴을 들 보고하면 오겠어요? 비용을 들 보고하면 오겠어요? 수익. 인컴을 들 보고하면? 비용 덜 비고하면 보고하면 좋아하겠지, IRS가.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굉장히 large 걸 한 거야, IRS가 go after 하는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라인 1이 중요해. 왜 라인 1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웨이지사고 W2가 있잖아요. 이 W2가 이슈된다는 거는 나한테도 받았지만 내 회사가 IRS에 직접 보고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IRS가 벌써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근데 얘가 보고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해줘. 그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 그리고 1099이나 그러니까 W2에 또 텍스 아이디가 틀리거나 이름이 틀리면 와요 또. 나는 언니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봤어. 많이 봤지.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뭐 W2를 여러 군데서 받는다거나 1099을 여러 군데서 받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실수로 빠지는 수가 있으면 그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하나일 경우에도 어떻게 달라지지? 타이포가 당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무슨 이런 저 같은 경우에도 인베스트먼트 뭐 하는 분들은 W2가 무지하게 많이 오잖아. 그렇지. 그리고 1099도 무지하게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킵해야 돼요. 요새는 보내지 않는 1099도 많아요. 그래? 그냥 온라인에 해놓고도 다운로드 해. 아,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냥 다 그냥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쓰면은 거기에 다 디파짓된 거를 다 수입으로 그냥 잡아서 그냥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99을 지금은 1099이고 W2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넘버를 더해보셔야 돼요. W2도 회사를 막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더해봐야 돼, 넘버를. 그렇지. 1년에 서너 번 막 이제 회사를 옮겼다 이러면 되게 중요하네. 근데 그치? 내가 또 그 와중에 이사를 갔어. 아, 그러면 못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도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요거는 확인을 보셔야 돼. 그러면 이거를 인컴을 맞지 않은, 그러니까 IRS에서 이렇게 그 어딧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먼저 맞아야 되니까, 넘버들이. 그렇지. 그게 first 관문인 거예요. IRS가 받은 이 정보들하고 이게 맞아야 돼. 이거보다 높으면 it's okay. 이거보다 낮아? 안 돼. You got a problem with that. 요 넘버를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IRS가 비교하고 또 이제 randomly도 하고 systematically 하는 것들이 있어. 랜덤도 있구나. 랜덤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생전 안 걸리는데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 그거지. 근데 IRS가 나 이런 말 하고 싶은데 털어서 뭐가 나올 사람을 털지 않겠어? 근데 그렇기도 하고 랜덤리 하는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 외에 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캐피럴 게인인 거예요. 스케줄 D가 뭐냐면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 그죠?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 여기가 들어갔는데 나 손해 봤는데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면 얘기를 할 만하지. 인베스트먼트 하면 그러니까 스탁 반드 펀드를 했는데 야 올해는 꽤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라빈훗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많이 했는데 저번에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 뭐 트랜잭션이 뭐 30만 뭐 이렇게 하잖아. 실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엄청 사고 파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러스가 발생했는데 우리 퀘스천 하신 분이 250장 뭐 합쳐서 뭐 450장이라고 그렇지.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퀘스천
그 1099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거기에 뭔가 그 캐피털 게인이나 그렇게 스페시파이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된 거를 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넣었으면 아무것도 마이너스가 안 넣겠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뭔가 없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된다. 확인을 꼭 해야 된다. 확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확인은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알겠어요가 되면 사인을 하시고 알겠어요.